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포토샵에 대해 알려줄 연진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티셔츠를 직접 디자인해 볼 거예요. 우리는 열 전사지의 티셔츠 디자인한 거를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 파일에 뉴를 클릭해서 자, 인터내셔널 페이퍼를 클릭해 볼까요? 사이즈는 F4로 만들어 줄 거고 인쇄를 하기 때문에 CMYK 컬러로 해 줄게요. 이름은 티셔츠라고 하고 01이라고 해줄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이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을 텐데, 이렇게 선생님이 사진들을 올려놨어요. 자, 우리는 파일 탐색창에서 요 캣1을 한번 클릭 드래그해서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고 엔터를 눌러주면은 얘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변형을 시키려고 바운딩 박스를 다시 보이게 하려면 컨트롤 T를 눌러서 얘를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고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늘려졌다 줄여놨다 하게 되면은 비율이 고정된 채로 변형을 시킬 수 있고요.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은 중심이 고정된 채로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Alt를 누르면서 Shift를 같이 이렇게 누르면 중심이 고정된 채로 비율이 고정된 채로 이 변형이 되겠죠. 자, 얘를 한이 정도로 해서 선생님은 엔터를 쳐줄게요. 자, 그리고 선택 툴을 꾹 누르면 원형 선택 툴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 선택 툴을 가지고 중간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 정원이 만들어져요. 내가 원의 선택 영역 부분을 다시 하고 싶으면 다시 이렇게 해서 얘를 드래그해주면은 선택 영역 부분이 이동이 되게 돼요. 선생님은 이 정도로 해주고 자, 여기서 우리 컨트롤 누르면서 키보드에 J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창에 레이어가 하나 뜨는데 자세히 보면은 아까 선택된 영역이 복사된 걸볼수 있어요. 자, 우리 이 밑에 거 눈을 꺼보면은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이 이런 식으로 복사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처음에 원본은 지워줄 거예요. 딜리트 눌러주면은 자, 선택된 영역만 남겠죠? 자, 이동 툴로 조금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툴 T 이거 눌러서 클릭해줄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톰보이. 여러분 K-POP 좋아하시나요? 그 여자 아이들의 톰보이가 선생님 항상 듣고 있는데 이거 중독성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여러분들 K-POP 좋아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무튼 톰보이 글자체를 쿠퍼블랙이라고 쳐줄게요. 쿠퍼블랙 쳐주면은 여기 뜨죠? 이걸로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글씨체가 바뀌게 되고 글씨는 한100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다 했으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글씨를 했죠. 완성시켜줍니다. 이동 툴 가져오고요. 얘를 중간에 놔둬볼게요. 선생님은 이 글씨를 약간 왜곡시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자, 다시 글자 툴 클릭해주고, 요 부분에 Create Word Text라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이 스타일을 선생님은 아크로 줘보면 이런 식으로 둥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수평이나 수직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 밴드 값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아크는 이런 모양이고 아크로우는 이런 식으로 밑에가 휘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크 어플은 위에가 휘어지는 모양이 되겠죠.
사실 이 밑에 것도 한번 만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하나씩 다 눌러볼게요. 이 모양도 괜찮아 보이죠? 이 모양은 중간이 굵직하게 커져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조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얘는 아까와 반대로 조개 모양이 뒤집어진 채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깃발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웨이브 형태로도 될수 있고, 물고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라이즈 하는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한번 다 만져보세요. 그래서 만져보다가 내가 조금, 이런 모양이 괜찮다 싶은 거. 아까 벌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한이 정도로 줘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주고, 이동툴 들고 와서 얘를 중간에 만들어줄게요. 자, 선생님은 이제 뭐할 거냐면, 톰보이 이 글자 안에 사진을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글자 안에만 이 사진이 보이도록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배워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소스 중에, 씨 소스 이거를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엔터 눌러주고요. 우리 레이어 구조가 보면은 레이어는 하나의 셀로판지 형태로 겹겹이 쌓아 올라가는 식으로 나타나지게 돼요. 그럼 패널에서 보면은 C 사진이 맨 위에 있으니까 먼저 보이는 거겠죠? 자, 일단은 얘를 컨트롤 T에서 조금만 늘려볼게요. 이 사진을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 해주면은 여기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톰보이 안에만 이 사진이 보이게 되죠. 자, 우리는 이 사진을 요 이동 툴을 가지고 오토 셀렉션 기능 끄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은 사진을 옮겨서 쓸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지금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까 이 기능은, 자, 우클릭 다시 해서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를 누르면 사라지게 돼요. 자, 얘는 단축키가 있는데, 자, 여기 얼트를 누르면서 요 사이에 클릭은 하지 말고 요 갖다 대기만 해보세요. 요 중간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뜨는데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게 돼요. 그 상태로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 기능이 적용이 돼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해제시키려면은 똑같이 Alt 누르고 클릭해주면 빼지겠죠. Alt 누르고 다시 해서 클리핑 마스크 기능까지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톰보이 이 글씨에다가 선생님은 스트로크, 그러니까 테두리를 줄 거예요. 그러려면은 얘를 더블 클릭 해주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뜨고요. 아니면은 밑에다가 요 기능을 크면은 여기 스트로크 기능이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해 줄까요? 자, 그러면 아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킨 친구들은 여기에 스트로크를 체크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씨의 테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글씨 선을, 색깔을, 자, 우리 여기서 패널에서도 이렇게 고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의 스포이드 기능 예전에 배웠죠? 이렇게 사진의 색을 추출해서 쓸 수도 있어요. 한번 이 색깔로 해서 티는 안 나는데, 자, 이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하고 사이즈를 조금 늘려서 이런 식으로 글씨 테두리를 줄수 있고요. 컬러 색을 조금 바꿀게요. 이 색깔로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여기 클릭했어요. 네. 고양이 안경 부분.
클릭하고, 오케이 눌러줄게요. 그리고 오케이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나요? 우리는 이거 말고 또 다르게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U를 눌러서 이번에도 인터내셔널 페이퍼로 이번에는 티셔츠 02라고 해주고요. 똑같이 CMYK 컬러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 자료에 올려줄 건데, 자, 소스 중에 이 소스를 받아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은 이 야구를 이렇게 드래그 해서 엔터 쳐줄게요. 크기가 조금 줄여야 될것 같은데, 컨트롤 T를 눌러서 한번 줄여볼게요. Alt, Shift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축소시킬게요. 얘를 조금, 엔터 쳐주고, 얘를 올려주면은 됩니다. 선생님은 밑에, Strike라고 쳐줄게요. 자, 그리고 얘를 중간으로 데리고 옵니다. 글씨체를 조금만 키우기 위해서 글씨를 한번 클릭을 해볼 건데, 자, 우리 이동툴 상태에서 여기 글씨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글씨체나 글씨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는데, 글씨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 볼게요. 120 정도로 해서 중간으로 놔둬볼고요. 자, 컨트롤 엔터. 우리 글씨체를 한번 워프 기능을 한번 줘봅시다. 아크 로어로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누르고 이동 툴로 조금만 위로 올려줄게요. 그이 상태에서 조금 더 변형을 시키고 싶으면 이 이동 툴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요 위에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요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줘서 엔터를 쳐주면 완성이 되겠죠. 이 안에도 패턴을 줄 건데 아까 다운로드 한 거에 베이스볼 이 패턴을 끌어옵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쳐주고요. 스트라이크 글자에만 사진이 보이게 하려면은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줘야 한다 했죠.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눌러줘도 되고요. 아니면 Alt를 누른 상태로 요 경계선에 갖다 대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 모양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얘를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크 글씨에만 사진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 글씨에 한번 테두리를 또 줘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레이어 스타일이 뜨고요.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요 색과 선 테두리의 색깔을 갖게 해줄게요. 오케이 하고 사이즈도 줘가면서 오케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될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이번에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티셔츠로 디자인해서 한번 나만의 티셔츠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파일에 U를 클릭해서 인터내셔널 페이퍼 여기는 티셔츠 미라고 써줄게요. 그다음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로 해줄게요. 각자 사진으로 자기 셀카나 좋아하는 사진을 불러올 거예요.
선생님은 찍은 게 있어서 제 얼굴로 엔터를 눌러서 불러와 줄게요. 자, 이동 툴로 선생님이 이걸 잡고 컨트롤 T를 눌러줘서 Alt, Shift해서 고정된 채, 비율이 고정된 채로 줄여볼게요. 엔터. 그 다음에 선생님은 원형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 정도로 컨트롤 J를 눌러서 선택 영역 복사를 할 거고요. 원래 있는 레이어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동 툴로 다시 선택해서 조금만 컨트롤 T 해서 얘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Alt, Shift, 드래그해서 선생님은 좀 늘렸어요. 이렇게 하고 엔터. 이렇게 크기를 맞춰줬어요. 선생님은 미리 다운을 받아놨었어요. 여러분은 원하는 캐릭터나 뭐 아이콘이나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 장미를 먼저 불러올게요. 장미를 Alt, Shift로 좀 줄여줄 거고요. 얘를 이런 식으로 밑으로 놔줄게요. 엔터. 이 장미를 복사할 거예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하려면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면은 복사가 돼요. 선생님은 이거 복사를 여러 번 해줄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글씨를 써줄 건데요. 이 글씨 툴을 클릭하고, 자, 여기에 제 이름을 써줄게요. 선생님은 얘를 동그랗게 해줄 거기 때문에 요 모양을 클릭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타일에 아크를 눌러줄 거고요. 자, 얘를 조금 밑으로 데려와서 핸들을 조금 더 해줘서 이 정도 해줄게요. 약간 튀어나오니까 얘들을 한 번에 드래그해서 잡고 조금만 줄여줄게요. 얘를 100 정도 해주면 될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주면 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이동 툴로 바꿔주고요. 컨트롤 T를 눌러줘서 요 위에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게끔 해줄 거고요. 이 위에 이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얘를 잡고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이 글씨 안에다 사진을 넣고 싶어요. 사진 중에 스카이 얘를 꺼내올게요. 얘를 꺼내와서 조금만 키워볼게요. 엔터. 자, 이 글씨 안에다 사진을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스카이를 클리핑 마스크를 줘야겠죠?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커서 모양이 바뀔 거고, 이 경계선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동 툴인 상태에서 스카이가 눌러진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옮겨지게 될 거예요. 네, 선생님은 이 정도로 티셔츠를 디자인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자신만의 티셔츠를 꾸며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될게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파일에 세이브, 파일에 세이브 에즈 해서 바탕화면에 JPG 파일로 바꿀게요. JPG 파일 해서 저장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네, 저장까지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주는 거 과제로 할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을 해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